보통 뭐 이렇게 박물관이나 가보면 아테나 조각상 같은 것도 네. 좀 본 것 같은데 좀 남아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나요? 그림 같은 경우는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릴 만한 게 있는데요. 아테나와 포세이돈의 대결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일단 그림을 확대해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시면 역시나 이름표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아테나네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삼지창을 들고 있는 포세이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미 승패를 알고 있기는 하나 승패를 모르고 그림만 본다 하더라도 이 대결에서 누가 이겼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일단 아테나가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여유롭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포세이돈의 표정을 보시면은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고 지금 올려다보고 있잖아요. 보통 그림 보실 때 이렇게 위아래로 인물이 구분이 되며 위쪽에 있는 사람이 승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웬만해서는 그렇게 다 그림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그림에서 좀 재밌는 게 말의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설쌤 강의에서 선곡 공략을 다 확인을 했잖아요. 지금 아테나를 보면 창 끝으로 어딘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딱 보시면 저를 뽑아주시면 이 나무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지금 땅에서 싹 자라오르고 있는 모습이 표현이 되었고요. 지금 포세이돈 쪽으로 넘어가 보면 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보병의 시대는 갔다. 김하선이다. 날 뽑아주면 말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땅이 갈라지면서 말이 막 솟구쳐 오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 펼쳐질 거예요. 정말 그 모습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너무너무 포세이돈의 모습이 멋있어 보이잖아요. 너무 화려한 장면이다 보니까 지금 노엘할레가 이 장면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말의 다리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지금 말이 살짝 구덩이에 이렇게 살짝 빠져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조금 약화시켜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주인공이 아테나다 보니까 이 임팩트를 조금 감추려고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린 것 같아요. 신기하다. 그래서 그 삼지창 자국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아, 삼지창 자국은 아무튼 그 그리스 사람들이 말 붙이기 좋아하는데 저게 에레크테이온이라는 신전이거든요. 네. 포세이돈 별명 중에 에레크테우스 포세이돈이라고 부르는데 저게 포세이돈 신전이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테나 여신이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었지만 우리 아테네 도시는 포세이돈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으로 포세이돈 신전을 세워놨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면으로 이렇게 보이는 천장 부분에 자국이 남아있어요. 아, 정이에요? 네. 이렇게 남아있는데 저게 삼지창 자국이라는 거예요. 아유, 진짜. 너무너무.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제가 말이 안 되는 게 저게 만들어진 게 기원전 한 400년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5세기 후반. 네네네. 그러니까 5세기 후반에 저걸 세워졌는데 어떻게 거기 창자국이 있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는데 끝까지 주장한 사람은 아. 그 돌을 저기다 붙인 거다. 아. 그 돌을 캐가지고 에렉테우스 포세이돈 신전에 붙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또 거기에 재밌는 게 있어요. 신전 앞에 나무 보이시죠? 네네네. 저게 아테나가 심어준 올리브라는 거예요. 아, 정말요? 말도 안 되죠? 4천 아니,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게. 아~ 저게 그러니까 우주 최초의 올리브 나무인 거죠. 아~ 근데 그 아크로폴리스랑 아테네를 가면 보통 어디를 가냐면 제일 빠지지 않는 곳이 이제 아크로폴리스거든요. 야, 그 파르테논을 봐야지 그러면서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파르테논의 신전에도 이 대결의 신화를 다룬 이야기가 혹시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사실 저걸 복원하면은 그 장면이 드러나요. 네, 그러니까 박공이 있는데 박공이라고 하면 저 신전에 삼각 모양이잖아요. 삼각 모양에다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남아있는 유물들을 이렇게 이렇게 모아보면은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나면 저런 모습이 나와요. 어머.
근데 저기서 보시면 아테나 여신이 서 있고 거기에 올리브나무 뒤에 있죠. 그리고 포세이돈이 있고 보면 포세이돈의 포즈가 좀 이렇게 엉거주춤하고 뒤로 밀리는 모습이잖아요. 아테나가는 그 진격하는 모습이고 양 옆에 말이 있는 것도 어쩌면 포세이돈이 제공하는 그 선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스에는 사실은 뭐 신전 이외에도 신화랑 관련된 유적지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을 텐데 예, 예. 아까 말씀하셨던 아레스의 언덕도 아직도 남아 있나요? 그렇죠. 단 이제 언덕 위에 분명히 법정의 건물이 있었을 거라고는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다 없어지고 언덕만 남아 있습니다. 저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언덕이죠, 그야말로. 예. 지금도 그리스에서는 최고 법정 이름을 아레오파고스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했는데 그 언덕을 그리스말로 하면 파고스거든요. 그래서 아레오파고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법기관의 대표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역의 죄라든가 또는 살인의 죄라든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재판이 아레오파고스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회부되는 재판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돈을 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또 몇 안 되는 장소다.